안녕하십니까? 굿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하심같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TV를 볼 때 사이클을 맞춰야 나오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꼭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구하셔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구하면 주신다고 반복해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은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서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리고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를 늘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